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느 때하고 다름없이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그 다음날 GS를 탈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바이크를 회사에다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 바이크를 타고 퇴근을 했죠. 러시아워 시간대에 퇴근길 얼마나 바이크한테 헬입니까? 그리고 겨울이고 쌀쌀하고 춥고, 그러니까 겨울이긴 하지만 다음날 날씨가 좋아지면 보통은 아스팔트 이런 데서 이제 습기가 막 올라오고 축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달리지도 못하지만 더 조심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박스카 있잖아요. 1톤 트럭의 뒤에 이제 탑차라고 불리는 이런 차 한 대가 뒤에서 바짝 붙는 거예요. 보통 다 아시겠지만 사이드미러로 보면 감 오잖아요. 딱 보면 아 얘가 나를 아 똥침을 놓는구나, 아니면 그냥 가는 길이구나, 이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그냥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저를 계속 똥침 놓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붙고, 가다가 보면 붙고. 제 후방 카메라가 거의 뒷좌석보다 뒤에 짐바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까이 붙은 거는 거의 추측하건데 30cm 이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가다 서다 신호 있고 큰 사거리에 신호 끊어지면 어차피 못 가고 하니까 저는 그냥 천천히 갔죠. GS를 타면서 숏달이라서 서행을 할 때 더 조심하긴 하지만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갔지. 근데 이게 너무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얘 뭐 일 하나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차가 그 많은데 맨 끝 차선에서 상위 차선으로 거의 도망가듯이 한 2차선 정도를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이드미러로 보이는데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 얘는 나를 위해 하겠다 싶은 그런 감각적인 감각,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차선변경 변경 이후에 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나 다를까 제 오토바이하고 이거 그 차하고 사이가 이 핸들만큼 이렇게 가깝게 그 정도로 칼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그냥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열받아서 신호도 끊어졌겠다 내려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러 갔습니다. 자 또 영상 보시죠. 아저씨 여기 위험하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뭐요? 당신 앞에 운전 알바타나타 해서 그렇게 위협하신 거예요? 말씀 잘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2번 맞을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안전거리 확보하셔야죠.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죠.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나막 위협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말씀 잘해보세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위협하신 거네요? 당신을 위협해?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위협하신 거 맞죠? 상관 아니야. 나 지금 들어왔어. 그러니까 안전... 아, 여기 녹화가 됐다니까? 그렇지. 알겠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너를 혼내주려고 했어 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아,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얘를 그냥 벌점으로 끝낼 게 아니라 면허증을 뺏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굉장히 장문의 민원을 쓰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아주 꼼꼼하게 잘 편집해 가지고, 물론 그게 가공했다는 게 아닙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해가 편하도록 3채널로 해서 이렇게 딱 보내줬죠. 답변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접수된 거 봤는데 이거는 보복운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을 해도 보복운전이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 기준에는 보복운전이라는 게 뭐 반복적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보복할 의도가 보여야 되고 보통은 앞에 서서 이렇게 가다 서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보복운전으로 본다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똥침 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 하듯이 칼치기 하고 바로 급정거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든 거는
보복운전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너가 판단하는 거냐, 나는 이게 분명히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을 봐라. 영상을 보면은 대화 내용도 그렇고 나를 위협하려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소리가 왜 안 나냐? 소리 분명히 내가 나오게 해줬는데 필요하다면 원본 전체를 줄 테니까 이메일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이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컴퓨터에 볼륨을 적게 해가지고 그렇지 볼륨을 볼륨을 키우니까 소리가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보셔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조사관들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선 기다렸죠. 며칠 뒤에 전화가 옵니다. 다른 분 경찰서 누굽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자기 조사관들하고 꼼꼼하게 봤는데 상의도 하고 해봤는데 이거는 보복운전 아니다. 처음하고 똑같이 보복운전이란 개념이 이래저래 하고 저래저래 하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 처분이 가능하고 그 차주한테 얘기를 좀 뭐랄까 위협하지 말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겠다고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복운전이 판결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똑같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좀 누그러졌어요. 자기가 이제 차주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뭐 알아듣게 얘기하겠다고 막 하시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괘씸하긴 하지만 괘씸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 경찰관분의 말씀을 듣고선 알겠다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대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전달을 해준다면 그런다면 나는 조사관분의 말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물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차주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되겠죠. 뭐 앞에서 오토바이가 깔짝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위협을 하려고 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차가 막히는데 바짝바짝 안 붙이고 모닝 한 두 대 정도 될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깨작깨작 가니까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붙이는 거야, 바짝바짝 붙이 차 들어오잖아 씨. 막 이러면서 보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분만의 그런 운전 스타일이나 그런 성향이 아니고 항상 내가 양보한다, 모두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이런 일은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런 사람이 혹은 뭐 그런 마음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세로 드라이빙, 운전을 해야겠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아저씨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오토바이에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운전하는 우리 모두가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고 이거 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깜빡이 안 켜고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즌 1 됐습니다. 입춘이에요. 시즌 준비에 필요한 용품들 유리나무닷컴으로 오셔서 할인 쿠폰 마구마구 다운받으셔서 혜택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귀요미 나와라 뿅.